다들 서운합니다. 정녕 진심으로 과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한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? 권력보다 강한 힘은 나라와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입니다. 만 백성을 평안케 하려는 정치가가 그 소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? 이 무슨 역적 모의들인가? 주상께서 통신사를 그리 반대하시오. 외구들이 도록 저탐한 짓을 할 동안 대체 관군들은 뭘 했단 말인가? 100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단련된 우리 육군을 조선의 육군이 막을 수 있겠는가?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요.